네,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공수처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공수처를 검찰로 그대로 바꾸면 더 심각한 문제가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검찰로 반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혜병 사건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 기소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요. 물론 수사하는 과정이 더디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저도 동일하긴 하지만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최혜병 사건을 다시 뭉개거나 아니면 불기소하면서 정권에 무릎을 꿇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금 아니, 고소된 사건이 명태균 있습니다. 씨를 고소 고발한 게 있냐고요? 명태균도 고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고소 고발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고소하거나 고발한 게 있습니까? 그런 없습니까? 사건은 없습니다. 없죠. 우리 대통령실은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다 고소 고발하는데 명태균 씨는 절대 고소 고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자료 화면 볼까요? 명품팩 사건 좀 볼게요.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으로만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은 뇌물죄 혹은 알선수재라고 봐요.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50만 원을 받은 것이 고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사교적 의뢰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이 대통령령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최재형 목사가 선물 주면서 뭘 청탁했습니까? 국정자문위원을 임명해주면 좋겠다라는 청탁을 해요. 이 청탁을 하면서 화장품도 주고, 그다음에 양주, 그리고 명품백까지 주는 겁니다. 이거면은 앞선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죠. 아니면 적어도 알선수재가 됩니다. 실제 대법원, 아니, 그리고 나서 보니까 2022년 7월 15일 한달 조금 안 돼서 보니까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물론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로 임명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최재형 목사가 이 청탁을 했을 때에는 대통령 국정자문위원회를 임명하려고 할그 즈음이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청탁하고 뇌물을 준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알선수재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선과 금품 사이에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우리 지금 차정현 수사기획관이나 이대환 수사 그 사부장 이런 분들 최혜병 사건 수사하고 있죠? 차장님? 네. 네. 이분들 언제 임기가 끝납니까? 10월 26일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8월 13일 날 있었고 연임 의결을 했네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아직까지 연임 재가를 안 하고 있죠?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예,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하고 연임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분들 지금 아까 최혜병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 검사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적 이해관계가 생겼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직무수행을 회피하거나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예, 이해충돌 방지법 보면은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한 직무, 이 대통령이 지금 하는 직무잖아요. 우리 검사들에 대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사적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빨리 임명해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한번 말씀 주시죠. 지금 인사위원회의 그 심의 과정에서 그 우수한 그 검사로 부장검사로 지금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지금 조만간 연임 임명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래요?